윤째장 썰지는 위투어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인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천수 PD입니다. 위트와 해악이 있는 경제장 썰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평화나무의 김현민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의 최혁진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찾아뵙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쉬었거든요. 아, 예.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병이 있어서 목이 좋지 않아서 쉬었는데, 어찌됐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유, 뭐, 한 달만 쉬고 오세요. 좀 길게 쉬다 오시지. 예. 의사는, 예. 더 쉬라고.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이 상황으로는 복귀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던데, 네.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복귀를 일단 했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 녹화일인 오늘 목요일 날 김건희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드디어 야권 단독 포결로 통과를 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하고요. 네. 지역화폐법도 처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원전 수주를 위해서 체코를 공식 방문한 목요일 오늘이었는데 특검법 3대 쟁점 법안이 다 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이날 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한 법안이 김건희 관련된 주요 의혹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콘텐츠 뇌물수석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 조사 불법 행위, 인사 개입, 최상병 사망 및 세관 마약 구명 로비, 22대 총선 선거 개입 등 총 8가지 사례가 적시가 되겠습니다. 조합 선물 세트네, 진짜. 예. 그런데 바로 거부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거부를 하긴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재의결, 뭐 재표결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 심판은 지난번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의결에 동참하지 않았다가는 그 된소리는 엄청날 것 같거든요. 예. 이 재의결 시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예. 필요한 표수가 한 10표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10표죠. 예. 아, 8표 플러스 8표인데. 예. 네. 그 뭐 저는 10월 10일 이후에 제 의결이 있다면은 저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참석을 아예 안 했어요. 당론으로. 네. 네. 만약에 제 의결을 할 경우에 표결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참석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재적 의원의 과반이 아니라 네. 출석 의원의 과반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불참을 해버리면은 이건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 등 야당이 다 통과시켜버릴 예. 수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제 그때 가서 재의결이 안 되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이다. 그렇지. 한동훈도 끝나지. 네. 네. 잘하면 되게 또 하겠는데요. 10월 12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때가 바로 네. 공소시효가 끝나요. 선거법. 아.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뭐 윤석열에게 잘 보일 검사 눈치를 안 봐야 되니까. 예, 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통상적인 보수 정권이면 이 정도 여론 나면 통과되거든요. 네. 자기들이 분열이 되고 그치. 이게 네. 검찰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검사들이 무서우니까 네.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전부 다 눈치 보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지금 수순을 보게 되면 이제 9월 말 들어섰잖아요. 네. 저는 이걸 이제 그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조만간 또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국회에 돌아왔을 때 언제 재의결하느냐? 그거는 민주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저는 10월 10일 이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뭐 급할 거 없잖아요. 네. 10월 10일 이후에 제 의결을 걸어놓는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만은 분명히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나왔을 때 국민의힘 반응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이거는 한마디로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예. 아 드디어 털릴 게 털렸다. 이 분위기가 예, 예. 조성됐단 말이죠. 네. 김건희 특검법은 아마 10명 정도는 최소한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네. 그러면 200표가 넘을 것이다.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으로 간다? 그러면 국정농단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예, 국민들은 힘을 얻어서 이 정권 타도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사실 국힘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열공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대권을 꿈꾸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아주 전격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네. 조금씩 여기저기서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를 저대로 내버려 두면 김건희가 결국은 자기 대권은 될 리도 없지만 국민의힘을 아마 파멸의 길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동참하는 게 자기들이 살아남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 마포대교 사건이 그렇게 컸어요. 네.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 네. 야, 저 미쳤다. 네. 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목소리가 솟구쳐 나왔다는 거예요. 네. 전 그렇기 네. 때문에 10월 10일 이후에 재의결한다면은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일인 17일 날 육군 제15사단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전투식량을 자기가 맛을 봤다. 구매해서 직접 맛을 봤는데. 먹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예, 네. 통조림하고 전투식량 등을 충분히 군대에 보급해라. 라고 네.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평시에 양질의 음식을 좀 군인들에게 급행할 생각을 해야지. 군 미필이잖아요. 네. 예. 예. 아시다시피 부동시로 군대를 면제를 받았는데 통조림 전투식량 이게 운운하는 게 참 어이가 없는 게 통조림이 밤 식품이 가장 많죠. 아, 그렇죠. 예. 예. 전쟁을 대비하는 건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네. 갑자기 전투식량을 그러게요. 네. 그냥 제일 좋게 생각하면 군대를 안 가봐서 무식해서 전투식량이 뭔지 모르니까 네. 저런 말을 했을까? 근데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러니까요. 예, 군인들 뭐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예산은 또 뭐 지금 줄었다는 얘기도 들려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네. 휴전선 인근에 있는 CCTV를 또 다 철거시키기도 했다고 하고요. 뭐 지금 말로는 네. 이제 자기들 말로는 네. 중국산이고 알아봤더니만 네. 뭐 이게 또 뭐 보안 문제가 있어서 철거했다. 철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몇몇 또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 못하게끔 또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성남공항에서 알 수 없는 헬기 부대들이 계속해서 이착륙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어서 지난번에도 서울 상공을 네. 헬기 100여 대가 쫙 도배를 한번 했죠. 지나간 거를 한번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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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런 점 우리 네. 국민들이 네. 미리 좀 마음에 단단히 네, 그 네. 가능성을 새겨두고 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투식량과 예. 통조림을 보급을 하라고 했던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병사 월급 인상을 명분 삼아서 병사들 대상 복지 사업 예산을 감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감액한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전투화 예산도 삭감하고 축구화 예산도 삭감하고 겨울 내복 내의 삭감도 하고 군용 팬티 예. 값까지도 싹 다 양발까지 반스까지 죄다 삭감을 했거든요. 예. 거기다 초급 간부들 급여가 밀리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군대 간부들 네. 급여가 밀릴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일반 병사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그 처우에 군의 환멸을 느낀 그 군에 숙달된 간부들이 줄줄이 이제 그 군을 떠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 머릿속에는 오로지 전쟁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러다가 나중에 네. 건빵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야. 네? 건빵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야. 네. 그러고 나온 인간이야. 예, 예. 예.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체코 양자 타고 한번 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아마 네. 익숙한 체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 프라하 수도죠. 체코. 네. 공식 체코의 그 벨 대통령하고 파할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원전 건설 사업 예, 관련해서 저, 최종 예. 계약을 하겠다라는 건데 계약을 최종 성사를 할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만은 덤핑으로 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예, 성사화되면 손실이 엄청 날 네, 문제는 이 체코프라가 현재 홍수 때문에 네. 난리가 났거든요. 예. 네, 꼭 이럴 때 가야 하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체코프라 예.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미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예. 다른 남자 예. 와 함께. 그런데 예. 그 갔다 온 내용에 대한 출국 내용에 관련돼서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기록이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왜 출국 네. 그 기록이 사라졌는지 난 모르겠다라고만 얘기했지 예. 갔다. 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에 관련돼서 예. 7시간 녹취록 아시죠? 네네네.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예. 물어봐요. 예.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김건희 씨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 저기 그 열린 공간에서 취재하는 거 내가 좀 들은 거거든.
얘네들이 이번에 양재택 검사랑 뭐 그 채권 놀러 간 거 있잖아. 채권 놀러 간 거? 어, 채권 놀러 간 거. 어. 그거 그때 사진을 제보 받았나? 사진을 받았다고? 어, 사진을 입수했나 봐, 얘네들이. 뭐 그 얘기 돌더라고. 입수하면 어때? 그거 없는데? 그거 우리 다 저기 패키지 여행으로 놀러 간 거라. 예. 오히려 더 좋지. 사람들 다 같이 찍은 건데. 그리고 사모님도 아는데 사모님이 원래 가려고 했다가 예. 사모님이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야. 양희택 검사한테 원래 사모님하고 원래 저기 사모님도 온다 그러는데 사모님이 그때 애들 무슨 학교 그것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갔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저기 너 돈 넣었다가 취소했거든 우리가. 예. 뭐 그런 거 있으면 되지. 그리고 양희택 검사는 거기서 자고 그 가해들이랑 같이 자고 나는 엄마랑 같이 자고. 그거 나온 게 뭐가 문제가 돼? 뭐 우리가 뭐 문제였나? 그거 고소했는데 양호지세트 사모님도? 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체코간 일이 없었다 얘기했던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저 당시에 이문수 기자가 네. 혹시 열린공감TV에서 뭐 들고 있는 거 없어요? 자기가 뭐 이제 김건희 씨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싶다고 네. 하니까 저희가 실은 체코 프라하에서 김건희 씨가 양재택 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한번 물어보시죠.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예, 글쎄 내 느낌일 수도 있는데 왠지 체코프라 사진 얘기하니까 좀 움찔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 자, 패키지 여행을 갔다고 하죠. 네. 예.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세 명이 갔다고 해요. 네. 최은순 모친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양재택 전 검사 김건희 네. 세 명만 간 겁니다. 네. 그리고 패키지는 아니에요. 가이드는 있었었어요. 근데 네. 보시면은 김건희 씨가 양재택 씨는 가이드와 하고 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가이드가 여성분이에요. 어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현재 이야. 이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아직까지는 사진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언젠가는 사진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아 패키지 여행 아니다? 아니죠. 가이드는 여성이다. 네. 네 가이드하고 잤다? 네. 그래서 양재택이? 그게 아니다. 열린 공감을 저렇게 죽도록 싫어하는 그 사진 공개되면 네. 좀 골치 아플 겁니다. 최은순이 간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 사이로 패배를 했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대표가. 자 이유가 과연 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후보 결과에 대한 승복과 단결이 없었다. 이런 말들이 가장 있었잖아요. 특히 네. 흔히 말하는 수박들의 방해와 태업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적들이 가장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도 있었지요. 네.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대선 할 때도 네. 정말 제가 열받은 게 아니 경선 결과가 나왔고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뛰자 그랬는데 그러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바뀔지도 모르니까 관망해라 뭐 이런 말들을 흘리는 분들이 아니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네. 네. 야,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민생을 얘기하는데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가지고 대한민국 민생이 정말 서민이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 뭐 권력 뭐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는 분들인가 보구나 이런 네.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네.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낙연계 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저기 당장 그 이재명 대표의 공보 단장이 열린공감TV 저 정철수를 고소했던 박광원 씨였죠. 박광원 씨. 네. 박광원 씨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공보단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그러니 선거 내내 법인카드의 대장동에 이슈에 시달리다 끝난 네. 거 아니에요. 절대 열린공감TV 보도 받지 말라고 의원들한테 지시 내리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이적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렇게 근소하게 징계해서 더 억울하고 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 대책위원장 지지자들이 단체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부원결의하신 분들이 왜 고개를 숙여? 이 당시에 예. 민주진영에서는 네. 윤나땡이란 말이 있었어요. 윤나땡. 윤나땡. 아, 예. 윤석열이가 후보가 되면은 졸라땡큐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런 말들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윤나땡이란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예. 이재명. 네. 그런 것도 유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왜 0.73% 차이로 패배했을까?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대선으로 복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딱 꼽는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장동을 우선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체도 없지만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법인카드인가요? 형수용.
아, 형수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악마와의 대표적인 표본 두 가지가 예, 형수욕, 예. 그 다음에 예. 대장동 그분. 네. 대장동 그분,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대장동 관련돼서 최초 보도를 했던 사람. 네, 경기경제신문. 예, 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경기경제신문의 네. 박종명 기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네. 수원의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매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혼자 네. 혼자 근무하는 1인 매체 1인 매체 예. 회사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기사를 내자마자 주간조선이 받고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받고 TV조선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확 삽시간에 많은 언론들한테 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똥파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네. 있죠. 네. 그 네. 수박 지지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이 기사 봐라. 어? 여기 아. 클릭해봐. 이러면서 네. 열심히 그 선전전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 헤드라인을 보십시오. 앞에 이재명 후보님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네.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겁니까? 네. 저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저거를 받은 TV조선과 주간조선 뭐 이런 조선일보 등에서 계속해서 네. 저거는 화천대유는 이재명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기사를 양산하기 시작을 풀리고. 했거든요. 예. 그랬죠. 자 결국 이 기사를 이곳에 제보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문제인데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남평호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 열린공감TV에서 남편은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저 새로운 미래에 갔나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21년 10월 9일 날 네.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일 날 동아일보 사설로 그분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전반적인 기사의 내용은 다 이재명이 그분이다.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 라는 네. 식으로 대장동 사업을 시작합니다. 통해서 떼돈을 번 네. 뭐 말하자면 이 노른자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대장동 그분인데 네. 그게 곧 이재명 대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예. 당시에 조중동 뭐 지금도 예, 그렇지만은 예. 우리나라 언론기관 중에서 가장 큰 매체로 알려져 있는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로 대장동 그분은 누군가 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이재명으로 인식되게끔 보도를 하기 그렇죠.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분이. 네. 그분은 결국 이재명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재명의 지지도가 당시에 41%였고요. 예. 윤석열이 21%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역전됩니다. 윤석열이 45.6%로 올라가고 이재명이 32.4%로 떨어집니다. 꺾여요. 저 보도가 나오고 난 그 시점을 전후해서 네. 완전 역전이 돼버리죠. 네.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당시 갤럽 조사에서도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던 10월 9일에서 22년 1월까지 윤석열 지지율이 고공 상승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 때도 보면 저게 민주당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퍼지니까 네. 네, 네. 훨씬 더 이렇게 데미지가 컸잖아요. 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예. 지지후보를 바꿨다는 사람들이 무려 23.1%나 됐다는 어허. 거예요. 네. 이재명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네. 윤석열로 갈아타기 시작했던 네, 게 네. 바로 이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가 나가고 난 이후부터 그랬던 네.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결국에는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라는 네. 는 형식으로 보도를 했던 동아일보를 상대로 해서 네. 현재 이 두 분이 소송 네. 중에 계십니다. 전석진 변호사님과 김두일 작가님. 아, 김두일 작가와 작가님. 전석진 네. 변호사가 시민 약 1,300명과 함께 원고 대리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동아일보를 상대로 해서 대장동 그분이 의도된 가짜 뉴스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네. 대선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동아일보 측에서 굉장히 좀 쫄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조금씩 좀 이제 문제가 죽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그분이란 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네네. 네. 대장동의 실소유주로 인식되게끔 뭐 그분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근데 네. 보니까 없어. 예. 없어.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죠. 그렇죠. 동아일보가 예. 이 선거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아 요거 이제 객관적으로 규명되면은 네. 이 선거 결과를 뒤엎은 책임을 물어서 상상을 초월할 그런 그렇죠. 대상을 할 수도 네. 있다. 예. 이 소송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예.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대장동 보도가 최초 쏟아질 시점에 네. 네.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침묵이 있었어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네. 한동안 조용했었어요. 예, 네. 9월에 그 8월 31일에 처음 나왔잖아요. 네. 2021년. 네, 네. 네. 한 달 동안 조용했었습니다. 네. 도리어 홍준표, 유승민이 막 나이브러스를 키웠죠. 네, 네, 네. 어? 네. 그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네. 막 공격을 퍼부어댔는데 같이 공격해야 할 윤석열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뭔가 침묵하는 데는 또 자기도 캥기는 게 있고 뭐 바로 아닌가요? 그 지점을 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합니다. 네. 자,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검찰은 대대적인 대장동 리꼬로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네. 수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수백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김만배 등 대장동 주범 대부분이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네. 받고 있고요. 막상 대장동 관련 재판 심리는 아직 제대로 열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 알고 계시죠? 그동안 한 번도 대장동 관련된 재판이 열리지 않았고요. 유리 신도시 관련된 재판 심리만 주구장창 20차례 정도 넘게 진행을 한 겁니다. 기소가 된 지 19개월 만에 대장동 사건이 본격적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데 누가 과연 대장동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을까?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당사자들 한번 볼까요? 네. 김만배, 남욱은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유동규는 구속에서 석방됐어요. 그렇지. 플리바갱을 당했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 네. 이재명 팔아서 나왔다. 네. 네. 그런 말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또 있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50억 클럽 멤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분들이 가장 잘 대장동 관련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법에는 저기 그 법원, 검찰. 네. 네. 대부분 다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원희스테이 예. 네. 회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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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하고도 별로 가까운 분들이 아니고. 전혀 이재명은 거리가 네. 먼 사람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 자, 화천대유 관리의 지분 100%를요.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지분 100%를 천화동인이라는 회사가 1호, 7호가 갖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네. 주주단이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자, 천화동인 주주 1호부터 한번 쭉 보자고요. 누구누군지. 예. 자, 1호는 김만배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SK 최태원 회장 거라는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 2호도 역시 김만배 거예요. 왜냐면 예. 김만배의 부인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3호가 바로 김만배 누나 김명옥 씨가 소유하고 2, 있습니다. 2, 3호는 다 김만배 거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4호가 남욱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5호가 정영학 회계사. 6호가 조현성 변호사. 7호가 배성준 씨거든요. 자, 이 중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 예. 4호, 천화동인 4호가 남욱 변호사예요. 네. 예. 그 다음에 6호. 6호도 조현성 변호사예요. 둘 다 법무법인 강남 소속입니다. 에? 강남? 네. 강남? 네. 아니 그 유탐사의 이번에 법무 네. 이사 바로 윤석열의 정신적 큰형인 예, 예. 박영수 전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그 강남. 아, 강남 출신들이요? 네. 그 강남에서는 아무 변호사나 쓰지 않아요. 예. 주로 검사 출신들과 전관들 예. 주로 이렇게 쓰는데 박영수도 역시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네. 그 법무법인 강남 소속이었던 박기택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 예. 검사 출신이에요. 예, 그 사람이 현재 유탐사의 사내이사로 들어갑니다. 강진구 일당의 네. 그 사내이사. 그리고 법무담당이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유탐사가 구리에 있다가 예. 강남인 부촌 서초동에 있는 방배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서초구. 네. 예. 거기 이사를 가요. 그리고 예. 그 사람이 갑자기 내용증명들을 막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 페북에 보니까 예. 아 이런 글을 쓰셨던데 예. 기소된 거 맞죠? 아, 그 유탐사 멤버들 예예 네. 예. 네. 기소된 거 맞습니다. 형사사법 포털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건 보도만 하면. 예. 그러니까 그 청담동 사건 관련해서 네. 자기들은 기소된 게 없다. 네. 그런데 미리 먼저 기소된 내용을 안 김은민 예. 이사장이 피사실 예. 공표하듯이 이거를 페북에 썼다. 예. 보도했다라고 얘기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아, 예. 보내겠다. 보내겠다라는 식으로 예고를 한 거죠. 일본 예. 언론에서 나왔죠. 네. 그런데 예.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기소된 게 맞잖아요. 기소된 게 맞아요. 제가 틀린 말한 게 네. 하나도 없어요. 네.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기소가 된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기소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만. 그래서 저는 네. 지금 그 법무법인 강남 출신의 이분입니다. 이 사람. 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설마 했겠는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네. 이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남욱.
또 법무법인 네. 강남 소속 변호사 조현성,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박영수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했던 이 박기택 변호사가 유탐사의 가물로 인해서 네. 뭔가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더 취재를 한 이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없는 박영수 50억 클럽 네. 그 양반도 법무법인 강남. 그렇죠. 네. 네. 자, 검찰이 대장동 주범으로 이재명을 엮기 위해서 네. 언론사들을 이제 최근에 길들이고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열린공감TV에서 가장 먼저 특종으로 네. 모두가 대장동 니꼬로 이재명으로 보도할 때 네. 네. 열린공감TV만 이걸 보도했었습니다. 이게 최초 저희가 보도했던 맞아요. 건데. 네. 맞아요. 예.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아, 윤석열은 예.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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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 보도를 하니까 예. 어? 대장동은 이재명이어야 되는데 대장동이 예.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인가 봐 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을 했던 예. 게 바로 요였어요. 예. 아, 예. 여기서 보도. 시작됐던 예. 그렇죠. 거래요. 예. 이 보도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녹취 원본은 이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뭐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건데요. 예. 자, 이 보도를 하자 예. 윤석열의 검찰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예. 윤석열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 가짜뉴스 전담팀이라는 걸 만들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예. 가짜뉴스 정답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선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강백신 반부패 3부장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열린공감TV부터 시작을 해서 줄줄이 대장동 주범 이재명으로 엮기 위한 언론 길들이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아니 그 무슨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도 아니고 뭐 지어낸 예. 얘기를 이야기한 그렇죠.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어떻게 가짜 있는 내용을 그냥 보도한 건데 아, 가짜 뉴스 예.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게 가짜 제가 뉴스죠. 제가 참고인으로 두 번을 네. 검찰 끌려갔어요. 가서 예. 엄청나게 고강도 수사를 받았는데 예. 저는 기소가 안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정영상 녹취록이 재판부에서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도를 한 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사실로 네. 증명이 되어버렸으니 네. 허위 사실로 엮을 래야 엮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열린공감TV 정천수 PD는 이래서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기소가 안 돼서 좋은 네.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네. 네. 어? 윤석열 내가 갖고 있는 카드면 죽어. 그 규명해 규명해야지. 규명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규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 집중적으로 하나씩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르렀습니다. 자 문제는 네. 저희는 무사했는데 안타깝게도 봉지우 기자는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지우, 허재현, 송평수 변호사 이 세 명만 현재 기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예. 또 조사를 받았던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는 기소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봉지우 기자의 보도랑 허재현 씨의 보도랑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잠깐 이걸 언급을 좀 이렇게 하고 갈 것 같습니다. 네. 봉지우, 허재현 둘 다 훌륭한 일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기소가 그렇죠. 된 것처럼 네. 보일 수가 있는데. 자, 봉지욱 기자가 JTBC 기자로 네. 있을 때 보도했던 내용이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부장, 2과장으로 있을 때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할 당시에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영의 범죄 혐의를 봐줬다라는 의혹 보도를 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돼서 JTBC가 당시 사과방송까지 했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예, 문제가 예, 있다고 했었는데 진상조사위원회 꼬비를 꾸려가지고 철저하게 뭐 조사를 하겠다 해서 그때는 이제 봉지욱이 네. JTBC를 나와서 뉴스타파로 네. 갔을 때예요. 네. 예. 예. 그런데 봉지욱과 조우영이 서로 얘기를 나눴던 그 취재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걸 보십시오. 보시면은 봉 기자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은 없느냐라는 질문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네. 보시면 질문이 없었으니까 없다라는 답변 역시 당연한 거죠. 네. 녹취록 전체에서 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딱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네. 저 이름을 얘기한 사람이 조용이지 봉지욱 기자가 아닙니다. 근데 봉지욱이 말한 것처럼. 한 것처럼 꾸며진 에이. 거죠. 그렇게 에이.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야, 네. 조작을 한 거네요. 조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봉지욱 기자는 억울한 게 맞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봉지욱 기자는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무죄가 무혐의가 날 당연히 나와야죠. 날 가능성이 증거가 있는데 커요. 또. 자, 그런데 허재현은 좀 다릅니다. 허재현은 대선을 앞두고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조우영의 사촌 형인 이모 씨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하면서 제도적으로 자기의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2차, 3차 네. 크로스체크를 했다. 심지어 저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녹취록을 갖고 한 입수를 했는데 네. 열공에서 보도하자고 했어요. 예. 야, 그런 녹취록 갖고 와. 근데 네. 녹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처음에 녹취 있다며.
예. 녹취가 없다고 해서 내가 처음에는 제 달력에다 타산용 달력에다가 녹취가 네. 있다고 들었을 때는 보도를 하려고 네. 월요 보도로 써놨었어요. 예. 또 없다고 하니까 그걸 지웠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니까 정천수가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허위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증거로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아마 제가 이 사건 관련돼서 유일한 뭐 예.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아마 출석을 해서 얘기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2차, 3차 크로스체크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송평수 변호사한테 관련된 내용을 받아온 그 다음날 보도를 했거든요. 시간상으로 도무지 2차, 3차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최재경의 녹취를 네. 받아서 네. 보도를 한 건데 그게 최재경 맞습니까? 아닌 거죠. 아니에요. 예, 최정인이 아니고 네. 그 보좌관 최모 씨예요. 아 최 씨는 맞네. 예, 보좌관 최모 씨와 그 이제 다른 분과 둘이서 대화한 내용을 최정인이 동감을 시켜갖고 네. 최정인이 확실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 거거든요. 문제가 된 거죠. 오, 그건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네.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처음에는 네. 무조건 맞다. 자기가 네. 2차, 3차 크로스체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허재현이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기자들한테 와전될 가능성이 있다. 와전됐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 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최재경이 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렇죠. 알고 네. 보니까 최재경이 네.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 재판 네. 중에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가.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가. 그랬을 때 인식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허위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지식인 줄 알았어요. 최재경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봉지욱 기자와 네. 허재현 씨의 사건은 구분해서 좀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네.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봉지욱 기자한테 굉장히 패를 끼치는 거예요. 네. 두 사람 묶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네. 예, 예. 자, 어찌됐든 검찰의 대장동 주범을 이재명으로 엮기 위한 이 언론사 길들이기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됐는데요. 문제는 또 이 김만배 씨와 신학님 사이 두 분 사이에 이제 동거래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그걸 네. 가지고 결국 기소를 했어요. 아이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이 공소장 네, 이 네. 검찰의 공소장에 아주 골때리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성남시장 대장동 유착관계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네. 공상당 프레임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왜 들어가 있냐고.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인데. 네, 윤 대통령 명예훼손하고 저게 뭔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재판부에서 삭제하라고 해가지고 네. 결국은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검사로서는 예. 아, 대개 공소장 변경을 망신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죠. 그거를 더군다나 재판부에서 지시해가지고. 네. 그렇지. 예, 예.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다른 용도로 활용해 먹으려고 맞습니다. 공소장에 남겨놔야.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저희 여름 업티가 단독으로 공채단 설전을 통해가지고 이제 살라미 전법으로 아.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할 겁니다. 아, 여기도 예. 이제 살라미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2021년 9월 28일 날 열린공감TV가 단독으로 윤석열 예. 부친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에게 저택을 매각했다라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것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게 예. 됐어요. 네. 실제로 등기부등본을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김만배 씨의 누나인 김명호 씨가 아까 말씀드린 천화동인 3호, 네. 3호 주인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2019년 4월에 윤석열 부친 윤기중 씨에 대한 여의동 2층 단독주택과 토지를 19억에 매입한 사실을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그 이제 김만배 누나가 네. 그 윤기중 아버지 집을 사들인 예, 예. 거죠. 그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연히 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은 왜 이렇게 우연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누나인 네. 줄 모르고 그렇죠. 그렇게 뭐 네.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네. 부동산 연희제일 부동산에서도 거기가 윤석열 씨 집인지도 모르고 김명호 씨한테 팔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있나? 우연하게 샀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나. 네. 자, 그런데 윤석열 측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당시에 부친 윤기준 씨의 몸이 불편해가지고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19억이라는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몸이 불편해서 부친이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서 네. 헐값에 팔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열린공감TV가 그 당시에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미 벌써 아파트에서 기거하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 뭐야? 그럼 이미 됐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사서 네. 거기 있었었어요. 윤기준 씨 이미 이사를 가 있었던 아, 상태였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말들이 파킹 뇌물이란 말들이 있습니다. 아, 파킹 뇌물. 뇌물을 파킹해 놨다가 네. 나중에 해결자 되면 돌려준다라는 아, 예, 말이 있어서 예. 제가 그 얘기를
했다라는 이유로 열린공감TV 정천수 PD를 고소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었어요. 예. 그 당시 윤석열 대선 캠프 팀에서 안 해요. 지금까지 안 해요. 그건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 깊게 들어가면은 자기들한테 유리할 게 없다. 없는 거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대장동 관련해서 열공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보도를 했는데 하나도 그 누구도 안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 열린공감TV에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자신이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업을 하고 있다는 교민이 제보를 해왔어요. 네. 한국에 좀 쓸만한 건물이 있나 검색을 하던 중에 한 건물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해당 건물이 대장동 자금이 유입된 걸로 추정돼서 의심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건물주를 만나기 시작을 하면서 수상한 내용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이분이 나름 취재를 하셔가지고 저 열린공감TV에 제보를 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영상으로 보시는 이 건물입니다. 굉장히 크죠? 서울 상봉동에 있습니다. 상봉동? 네. 이한채 S타워라는 건물입니다. 네. A동과 B동 두 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 현재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 상봉 이한채 부동산 오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치땡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장치땡이라는 사람이 바로 김만배의 매형입니다. 아,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이한채 S타워의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짜잔. 소유권이요. 김명호. 김명호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 누나. 맞습니다. 네. 천화동인 3호. 맞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바로 김명옥 씨였던 거예요. 아하. 김만배의 누나인 거죠. 예. 자, 그런데 보시면 몰수보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왜 몰수보존 압류가 되어 있을까? 일단 몰수보존 보실까요?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이전인 몰수 대상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가 몰수보존입니다. 일종의 압류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압류가 법원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즉 천화동인 관련된 모든 자금들이 유입돼서 사들인 부동산들과 건물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이게 불법 자금으로 보고 있어서 싹 다 몰수 보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제보자가 이 물건을 관심을 가졌다가 몰수 보전이 되어 있으니 주인인 김명옥 씨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화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압류가 됐던 게 몰수 보전이 됐던 게 저기 김만배 선생님의 돈 10억이 이쪽 이한채로 유입이 됐다 그래서 몰수가 된 거죠. 김만배 돈이 아니고 제가 이제 김만배 화천 대유에서 그 배당받은 금액이 있어요. 110억 중에서 제가 이제 그 후일에 이 취득하고 나서 취득까지는 이 돈이 안 들어왔어요. 취득 후에 전세금 보전 해주느라고 10억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몰수보존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매입을 한다 하니까 그 이거를 몰수보존 대상이 아님을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하면 돼요. 그 처음부터 이 땅 살 때부터 준공 때까지는 돈이 안 들었거든요. 전세 자금으로 빼주느라고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10억이 들어간 거고. 자, 문제는 본인의 돈이 아니고 천화동인 돈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김만배 돈이 아니고.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 3호는 다 김만배 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명호 씨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큰 사업가가 아니에요. 큰 돈을 만든 그렇죠. 분 역사가 없는. 천화동인 3호도 김만배 때문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김만배 니 거로 김명옥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김만배 돈은 아니야. 그런데 왜 몰수 보존이 됐느냐. 법원에서는 김만배 돈으로 본 거죠. 대장동 자금으로 보고 있기 그렇지.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이 좀 틀려요. 110억을 받았다고 배당받았다고 하잖아요.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1억으로 되어 있어요. 101억. 그러니까 9억이라는 돈이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110억이라는 돈 중에서 100억을 가지고 저 물건을, 물건을 산 건데 A동이 김만배 또 측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종땡 씨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B동을 김명옥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이한채 S클래스는 전부 다 김만배 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배 난 사람이네. 난 사람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윤기준 씨의 저택을 김명호 씨가 샀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아까 예. 윤석열을 부친의 윤기준 씨의 집. 거기는 과연 또 어떻게 되었을까? 아, 그렇죠.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예. 김명호 씨 거여야 네. 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몰수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69 다시 어쩌초등 있죠. 여기가 이제 거기입니다. 윤기준 씨 집입니다. 네. 여기도 역시 몰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아하. 그렇죠? 예. 법원은 네. 이것은 대장동 돈이다. 라고 본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윤석열 집은 뭐로 산 겁니까? 대장동 돈으로, 대장동 돈으로 산 거예요. 네. 그러네. 네. 네.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것만 해도 대장동 그분은 윤석열이네요. 이게 민사로 진행이 되는 거는 예.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아무리 윤석열이 검사를 휘어잡고 있고 뭐 사법부를 예. 휘어잡고 있어도 이 민사법원까지는 못해요. 민사법원은 네. 검찰이 없어요. 네. 이 검사들이 뭐 수사만 하려고 맘만 먹으면 이런 건 한순간에 반나절이면 금방 하죠. 다 알죠. 예. 이거 지금 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공이 오늘 네. 최초 보도하는 겁니다. 와 예. 대박입니다. 윤석열 씨 부친의 집도 현재 법원이 대장동 돈으로 보고 현재 몰수 보존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뭐 그때 이제 사실은 네. 그 저 김만배가 네. 윤석열한테 뇌물 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네. 때 펄쩍 뛰면서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라고 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봤더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은 대장동 돈으로 집 사준 거다. 이거예요. 대장동 돈으로 네. 뇌물 파킹 해놨다가 예.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걸린 거잖아요. 네. 예, 예. 법원에서 몰수 오던 자기 들어간 거죠. 예. 이야, 이거 대박인데. 근데 이 집이, 아, 대단, 네. 이 연희동 그 집이, 그 호가가 보통 20억 이상으로, 이제 25억, 26억짜리 예, 네. 호가인데 19억으로 저렴하게 했던 것도 다 이거 있다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보셨죠? 예, 여기거든요. 예, 예.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가봤거든요. 네. 굉장히 으리으리한 집이에요. 여기 지금 사람이 네.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김병호 씨의 친척이 살고 있기도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김명옥과 김만배 측근을 만났던 제보자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예. 그동안 네. 김만배 측도 윤석열 측과 마찬가지로 여기 윤석열하고 살아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예. 이 윤석열 집을 샀다 우연히 그렇게 네. 주장을 했었는데 아주 우연하게 그 연희동 근방에 있는 연희제일부동산이라는 곳을 통해서 물건 정보를 알고 구매를 했다고 주장했던 게 이제 김명호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김만배 누나인데 네. 네. 천화동인 사모인데 어떻게 이게 우연일 수가 있어요? 이런 우연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제보자가 김명호 씨와 아까 말씀드렸던 김만배 측근 그 두 사람을 직접 만나갖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가 달라진 거죠. 혹시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을 그렇게 눈을 띄어보니까 못 잡아더라고요. 그러면 김만배 씨가 좀 도와줬겠습니다. 여기다가. 아니 김만배 그 뭐냐면 이제 저 공주가 그 대장동 이제 있잖아요. 예,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저 주주 중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혹시 100억짜리 공장에 맞죠 수입이.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이거가 사용됐다고 해서 받는 거래요. 아, 실제로 그럼 좀 투입이 됐는가 봅니다. 돈이라는 건 스킨을 할 수 없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예. 누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집 사준 사람. 윤석열 네. 대통령 집을 산 누나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정치적으로. 아, 실상은 안 그런데. 그 대선 앞두고 그 윤석열하고 네. 김만배가 네. 관계가 없어야 하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네. 그렇게 된 것이다. 네. 이 김만배 네. 측근은 측근이겠죠. 네. 김만배의 자금을 오랫동안 관리를 해왔던 사람. 이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로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제보자가 좀 먼저 좀 석연치 않아갖고 자세히 네. 알아봤대요. 김명옥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좀 돈이 많은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네. 110억이라는 빌딩을 갖고 있으니 그런데 김명호기가 오랫동안
구구 시민 단체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아 그래요. 그건 저희 열린과학팀에서 보도를 했었기도 했었는데요. 예. 네. 보수 단체의 대표였던 사람인데 저 열린과학팀에서도 한번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단독을 나타낸 여기가 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사단법인 나라사랑 새정신운동본부 여기 보시면 이사가 김명호 오르디였는데 대표제한 규정을 줬잖아요. 이제 김명호 씨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네. 또 아까 그 박종대 씨가 이사로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두 명 다 이 시민단체를 운영을 했는데 나라사랑 새정신운동본부가 뭐하던 곳이냐면 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우주수 생겼던 극우 시민단체 중에 한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예. 제가 실제 가봤는데 네. 여기 배전판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세요. 예. 뭐라고 써있는지 배전판에. 예. 박근혜 대통령 회고로 중앙일보 연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네. 네. 요 바로 앞에 건물이에요. 앞에 건물에 제가 네. 들어가 봤거든요. 예, 예, 네. 예. 들어가 봤는데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아. 네. 사무실이 없어졌고. 저기 건물이 많은 분께서 사무실이 네, 없다는 사무실이 없어졌고. 아직도 이 시민단체는 등기는 살아있는데. 예. 사무실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극우단체를 운영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세력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네네.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좀 갖다 바치고 했었는데 자기들을 현재 이렇게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금 네. 무척 기분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술술술 나온 거예요. 김만배 누나 김명옥 씨를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네. 그래서 네. 직접 그녀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땡씨라는 사람이 김명옥 씨를 데리고 나옵니다. 네.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던지 그랬습니다. 예. 제 건축이야. 건축비 한 100억 정도 했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월, 월수 보전된 게 10억이죠? 10억대네요. 네, 10억.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많이 했어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문제 삼으니까 문제지. 저희는 조건도 없이 했었거든요.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도요. 시간 지나면 정신이니까 기도가 만약에 지금 이런 기준이 하면 우리나라는 일선 공무원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상으로 회의를 맞추는데 그래서 정신이 떠나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지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라사랑 새마을운동이라는 그 본부를 만들어서 보수 쪽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예, 보수의 예.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네. 자기들한테 섭섭하게 대하고 또 저 동생은 지금 감옥에 있고 얼마나 보조까지 시켰으니 예. 섭섭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제보자한테 굉장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오, 예. 대표적인 것 중에서 이제 오늘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 다른 전법으로. 다음 시간에 네. 또 소상이. 큰 폭탄이 예. 이제. 근데 이 두 사람은 네.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네. 중요한 내용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김만배 측근이잖아요. 네. 누나이기도 하고, 예. 오랫동안 김만배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들이니까. 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행정처리를 한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지자체에서 아무 일도 할수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지 않느냐. 아, 그래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오! 예. 이 성남시장에서 행정처리한 게 아무것도 일을 못해요. 국민들 재단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돈이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아무것도 사업을 못해요. 개인 사업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수익은, 이익을 추구하는 자체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역학한 게 어쩔 수 없는데. 예, 그 실제로 이재명 성남시장은요, 네. 예. 대장동 사업하면서, 뭐, 구도심을 위해서, 뭐, 공원도 만들고, 예. 그랬단 말이죠. 100% 공익을 위해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대장동의 네. 주범들을 알지 했던 화천대유의 주주들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조사를 받는데, 예. 유일하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이 두 명이, 예. 이재명을 아무리 탈탈 털어도, 예. 나오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예. 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예. 윤석열 관련해서는 네. 계속해서 섭섭함을 얘기하면서 예. 자기들과의 친분, 자기들과의 관계,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마구마구 쏟아지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씩 이제 예. 얘기를 할 텐데 그 오늘은 네. 안 가시고 맛배기를 따라 볼까요? 그동안 제일 나쁘던 게 정치인데 정치도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엄청나게 발전된 것 같은데 가도기적으로 위치적인 현상이 있죠. 부분적으로 비정상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 정부적으로 참 비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 너무 비정상인 것 같아요. 상식이 않아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의사결정해서 진행하는 게 자신감 위험이야.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를 이해하시는 건 제가 봐도 심리적인 것밖에 해서 심리적으로밖에 이해 못하는데 뭔지 모르게 내면의 심리적으로 극심한 컴플렉스라든가 상처가 있다. 막 이렇게 해야만 이 문제를 제가 봐서 소화하실 것 같아요. 참, 예, 여담이지만 부동산 물어봤잖아요. 이 정권 오래 못 갈 것 같아. 저 느낌이 내 얘기보다 똘똘 놀린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 보다가 오래 못 갈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뭐 아슬아슬하죠. 자기 도와줬던 사람 다 쳐내고 자기 도와준 사람들 다 쳐내고 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들이 이어지는 말들은 네. 다음 시간에 또 하나씩. 다음 시간에.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저희 취재팀이 다시 한번 연희제일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부동산이에요. 소개를 해줬다는 부동산. 예. 저 서정태 기자가 열린공원TV에서 왔습니다. 말을 꺼내자마자 예.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예. 정말 참. 저 사람 어차피 기자 얼굴 처음 보거든요. 예. 어제 열린공감 TV 기자입니다 했을 때 예. 어디요? 물어보잖아요. 예. 그 이후에 열린공감인가 안 거죠. 예. 오늘 저희 공천설전에서 막배기로 네.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은 내가 가진 카드면 죽어. 했던 김만배. 많은 기자들이 윤석열 검사와 김만배 기사가 서로 잘하는 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관계였고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좀 더 면밀히 취재를 해서 네. 증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끝.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